교육부가 디지털과 친환경 기술을 융합해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개선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는 정책인데 지난해 일부 지역의 갈등을 고려해서 이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최희영 기자입니다. 낡은 학교를 친환경 시설로 혁신해 미래 학교로 바꾸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교육부가 올해 이 사업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건 학부모와의 소통과 안전 강화입니다. 지난해 서울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과 혁신 학교 사업을 혼동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부터 사업 절차에 학부모 동의를 의무화한 이유입니다. 충분한 설명, 설득 이런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전 동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저희가 어찌 보면 이제 제도적인 기반을 반드시 이제 거치도록.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모듈러 교사의 안전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 모듈러를 사용하고 소방시설도 완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됐습니다. 공사 공간과 학습 공간을 분리하고 유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공사 불편으로 인한 전학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시공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활용할 단계에서까지 이분들의 요구나 기대 수준이 철저히 반영되었는지 평가하는 절차도 분명히 이제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총 18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모두 2,800여 개 노후화된 건물을 미래학교 시설로 바꾸게 됩니다. EBS 뉴스 최현입니다.